언니. 응. 이거 뿔소라. 응. 여기서 입가심으로 먹게 하나만 저희 썰어서 한번 먹을 수 있어요? 초장으로? 그렇죠. 소자로 하나 썰어 먹죠. 그러면 뭐. 요거는 포장하시고 포장. 네. 소자 하나 네. 포장 저기 썰어 드릴게요. 예, 네. 네, 고맙습니다. 앉아 앉아 앉아. 형님 저기 앉으십시오. 저 계산해서 저도 같이 앉겠습니다. 아. 자, 이렇게 앉고. 아, 확실히 우리 형님 구도를 하셔. 아이고. 그러면 일단 제주도의 원어민 맛으로 제주 소주를 한번 먹자. 어? 뭐? 이거 봐. 술 이름은 다 알아. 풍문으로 들었어, 풍문으로. 야, 그럼 가서 가져와, 임마, 한라산이랑. 어, 예, 들고 왔습니다. 쟤 또 한라산만 딱 가져오는 거 아니야, 소주만? 그럴 것 같아요. 그지? 이 안주나 이런 것도 안 가져올 것 같아. 한라산 종류가 두 개라는데요? 야, 그만해. 안 줘, 그냥. 아, 17이랑 21. 뭐? 17이랑 21. 너 어떤 거 좋아해? 도수가 좋은 거 좋아해? 17. 그거 봐, 보통. 아니, 선배님도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아. 저는. 근데 전 17이요. 너네도 그거 뭐가 이런 거야, 지금. 선생님 뭐 드실 거예요? 17 드세요? 아, 예. 물도 갖고 와. 네. 막내가 하나 생겼는데 더 불편한 느낌인데? 뭔가 신경 쓸 게 더 많아진 것 같은데? 저, 잠깐 따라갔다 올게요. 초장 같은 거는 어떻게 여기서 가져가면 되죠? 야, 지금 고 선배님은 해도 되겠니? 아, 쟤 정말 미쳐버리겠다, 나 진짜. 야, 씨. 아니야. 선배님, 제가 할게요. 아니야. 진짜 환장하겠다, 너 진짜. 아니야. 아, 앉아, 앉아, 빨리 앉아, 앉아. 앉아. 아 근데 너 왜 해맑은데? 네? 어, 여기 뭐 떨어졌다. 와, 근데 이 백김치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? 오, 내가 먹어보고. 먹어보고 맛있으면 저 좀 이렇게 포장해달라 그럴게요. 잠깐만. 참기름은 좋나? 진짜 맛있다. 그래요? 이거를 어른은 맛있습니다. 어머니. 네. 저는 이 백김치에 회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. 회도 한 사람 응. 주시고 갈 때 백김치만 좀 사갈 수 있나요? 사갈 수 있어요. 네, 포장해 드릴게요. 아. 사가는 이제 분들에게는 이제 미역을 내가 해서 직접 해서 아, 이것도? 그렇죠? 알겠습니다. 저 회는 얼마짜리가 될까요? 갔다 와! 아 진짜! 야 일어나서 말고 망설이지 말고 일단 일어나서 가! 계산 나는데 아니 들어가면 돼. 계산만 하자 계산만 하자. 아 제가 들고 왔어. 아니 괜찮아. 자 오늘 빨리 온다. 어. 자. 사람 빨리 와. 그래 빨리 앉아 이제. 어. 아 내가 너무 불편해 내가 지금. 지금까지 대략 형이랑 저랑 한 20분 동안 했던 행동들이 누가 보면 진짜 슈퍼 꼰대들이죠. 그냥 꼰대의 정석. 슈퍼 꼰대. 입쯤에서 멈추다 더 있다가는 쓰레기로 나올 것 같아. 고창색이 다 중간 라인 타고 가잖아. 난 말 바꾸던 동네 못된 형들. 와. 와 이렇게 빨리 나와요? 와 진짜 빠르다. 너무 의심하는 거야? 어우 너무 맛있습니다. 야 그럼 이걸 어디 뭐 대형 마트나 코스트코에서 사왔겠어? 나타나 이게 새로운 음식이 나왔어.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 돼? 한번 잡숴보세요. 아 그렇지. 잡숴보세요. 먹자. 하나 먹자. 네. 먹어봐. 어. 네, 잘 먹겠습니다. 달다. 그지? 하나 먹어봐. 진짜 달다. 맞지? 되게 꼬득꼬득하고 예. 이거를 하나 네. 한 두세 점에서 네. 김치에 먹어봐. 초장 찍지 말고 진짜로. 이게 뱃사람들이 먹는 방법이 안주가 없으니까 그냥 밥 먹을 싸갔던 처음에 씹어보면 백김치 맛이 쎄.
그러다가 백김치 맛이 사라지면서 나중에 회의 그 고소한 맛이 이렇게 뒷맛으로 돌아오거든. 맞아요. 그치? 그래서 네. 진짜 나는 백김치에다가 회 먹는 걸 되게 좋아해. 그래서 건천 씹으면 진짜 나중에 회 고소한 맛이 돌아. 처음에 백김치 맛나다가. 이게 최고야, 회 먹을 때는. 백김치에다 먹는 게. 이건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싱싱하지 않으면 절대 이 맛이 안 나. 그래서 진짜 이거 귀한 거야. 와, 근데 형님 이게 2만 원, 3만 원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. 하나 이거 먹어봐. 가격 되게 저렴하다. 그지? 네. 오, 진짜 맛있다. 기가 막히다. 와,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네요.